구독 이행시 구 구독을 했다 독 독도는 우리 땅 북한의 학교가 몇 년인지가 여러분들 궁금해요? 북한의 학교가 몇 년이지? 나는 학교를 안 다녀서 모르겠고 우리 엄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는 알 텐데 엄마한테 전해서 물어볼까요? 북한 학교 이제 몇 년이지? 초등학교 몇 년이고 중학교 몇 년이고 고등학교 몇 년이지? 기다려봐. 어. 엄마 바빠? 바쁘긴 저녁 먹고 자지. 지금 방송 중인데. 여기 사람들이 북한 학교는 몇 년인지가 궁금해가지고 나는 학교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고 엄마는 알지? 11년제 동경. 11년이야? 응. 우와. 옛날에 처음에는 엄마가 저기 초등학교 다닐 때는 9년제 하다가 그다음에 또 2년 더 올려가지고 11년제. 엄마는 고등 다닐 때 11년제. 11년? 중고, 초등학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합해서 11년제라고. 아, 다 합해서? 그러면은 한국이랑 차이가 있는 건가? 한국은 몇 년이지? 여러분들 한국은 몇 년이에요? 여기는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11년이면은 한국은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잠깐만 엄마. 고등학교까지 여기는 뭐 한 10년. 응, 안 다녀. 11년이라는데요 북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11년이라고? 무슨 고등학교야 뭐. 여기는 여기는 고등학교까지 다 해가지고 12년인가봐. 13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럼 북한의 고등학교까지 더하면 몇 년인 거지? 고등학교도 한 2년. 그러면 다 해가지고 한 14년 정도네? 13년이나. 13년에서 14년. 알겠어, 엄마.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가는 애들도 북한은 고등학교 딱 가고 그다음에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면 군대 가는 것도 있고 대학 가는 것도 있고 고등학교 거기 군대를 일찍까지 맞네 만 17살이면 다 군대는 맞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지 군대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네 대학도 군대 갔다 와서 기본적으로 가겠지 군대 갔다 와서 어쨌든 고등학교를 다 하면 13년에 14년이고 여기는 12년이라는데 어쨌든 뭐 알겠어 근데 북한이 더 많네 그쵸 연수를 따지면 북한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북한에는 군대를 17살에 그때 가니까 고등학교 무조건 졸업하고 군대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네 그러면은 북한에는 학교는 일단 13년이지 14년이지만 군대 같은 경우를 이제 가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고등학교 안 나와도 중학교 때 이제 군대 갈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 것도 군대 갔다 와서 다니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여기 사람들도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근데 대신 이제 군대가 여기는 이제 1년 9개월이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10년이니까 확실히 나이 차이는 엄청나네. 차이가 나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이제 군대 갈 수 있다고 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0살에서 19살 좀 정도 돼야 군대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1년 9개월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2년 정도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간다고 쳐도 거의 30살 가까이 돼가지고 온다는 거지. 그럼 대학교는 무슨 너무 심했다. 옛날에는 근데 10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말로는 또 이제 남자가 군대가 12년이라고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12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는 여자들이 군대 가는 의무는 아니었는데 신청을 해서 가는 거였고 신청을 해서 가면 이제 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의무로 바뀌었어요. 김정은 시대에서 의무로 바뀌었는데 여자는 7년, 남자는 12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10년일 수도 있고.